그리고 여러분들,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인생의 어떤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? 돌아가고 싶은 이유와 함께 효섭 씨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? 사실 저는 뭐 현재가 제일 좋긴 한데요. 어렸을 때 제 나이 또래 부모님 모습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.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태어나기 전으로 부모님. 네. 그러니까 또래, 그러니까 동갑인 나이의 부모님과 만나서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좀 궁금하네요.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진짜 궁금하네요. 두 분을 만나겠다. 여빈 씨. 저도 사실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데, 돌아가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, 그러면 저는 할머니랑 되게 친했었거든요. 그러면 할머니의 친구가 되어보고 싶네요. 할머니 생신절이나 네. 그 유년 시절로 네. 가서? 네. 좋다. 내리 사랑만 받았으니까, 그때는 좀 주고받는 우정을 나누면. 할머니도 좋아하시겠죠? 예. 좋아하실 수도 있고. 박훈 씨. 저도 효섭이랑 좀 생각이 좀 같은데, 저도 현생이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. 지금 사는, 지금 인생이. 그래서 저도 그냥, 부모님께 물어보고 싶어요.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.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좀 뭐 데이트를 어떻게 하시는지. 아무튼 두 분 다 살아는 계세요. 네. 아니, 무슨 말씀이세요? 그렇죠. 하지만 아무도 오해 안 합니다. 네네.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지켜보고 싶습니다. 지켜보고 싶다. 네네네네. 그리고 잘 되기를 더 바라주겠다. 네네네. 이제 효섭 씨 뭐 마이크 드셨었는데 처방하셔도 됩니다. 따라하세요. 효섭 씨가 먼저 하는 먼저 하 예. 데이트가 궁금하다는 건 좀 의아하긴 하네요. 네. 궁금할 수 있죠. 어떤 연애를 하셨는지. 그래서 제가 근데 자식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?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. 근데 놀라운 게 세 분 모두가 현생에 만족한다라는 게 굉장히 진짜 놀랍습니다. 제가 사전에 저 혼자 따로 이제 스태프분들과 리허설을 했거든요. 다들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. 그리고 어디 시점으로 가겠다 했는데 세 분은 굉장히 또 독특한 모먼트를 얘기해 주셨어요. 아, 너무 멋지죠? 자, 세 분, YTK 감독으로 가볼까요? 세 분이 함께하면 너무 멋져질 것 같아요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